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금요한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네, 한산 영예 출연의 감독 김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명량 이후로 8년 만에 제가 이렇게 무대 인사드립니다. 예, 그만큼 이 작품을 준비하는데 좀 걸렸네요. 그래서 한산해전을 좀 더 생생하고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울림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기도 오시는데 이렇게 극장까지 왕래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영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하니까요. 보시고 그리고 좀 많은 어떤 충만한 느낌도 가지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멋진 배우 권요한 배우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요한입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날씨에 이렇게 저희 영화관에 오셔서 한산이라는 영화를 비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시작 전이라서 뭐 긴 말은 못하겠고요. 와라키스 자기 카와이 변요한 감사합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분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젊은 친구들과 혹은 너무 보고 싶어서 보고 싶지만 극장에 못 오시는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 빨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리죠. 같이 추천해서 공유하면서 보면 어떨까. 영화라는 거는 참 공유하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한산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재준입니다. 성규씨 팬이 많으신가 봐요. 준사 두피 잘 절대시켜. 재밌습니다. 이게 늦은 날씨에 많은 관객분들 저렇게 저희 영화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셨던 한산해전의 전투, 하객진과 거북선을 저희 영화팀이 정말 매력있게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날씨에 재밌게 즐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 역할을 맡은 김한기입니다. 고객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IMAX관인지 몰랐는데 저도 아직 IMAX관에서 못 봤거든요. 먼저 즐겨주시고 더 이렇게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해 주사역의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기 씨, 현기 배우 옆에서 무대 인사하는 게 꿈이었는데요. 그 꿈을 잃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무대 인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화 잘 보시고 행복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오늘 보신 느낌들을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키 작가 사해의 역할을 맡은 이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영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실 때에는 시원하고 뜻깊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영 역할의 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영화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무대 인사하면서 100만을 돌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도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압도적인 속도의 흥행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주말, 저희 영화가 큰 의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산 행복하세요. 자, 영화 한사 즐길 준비되었으면 수고해 주세요!
베이지 동계올림픽 수리부대 해설위원으로 인사드렸던 십잡스 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는 커플인데 조만간 혹은 얼마 전에 200일이었다. 즉 200만 직접 기회입니다. 나는 지금은 옆에 계신 분 남자친구 왜 떨어져 있지? 200일 이후로 안 좋아요? 200일 언제였어요? 205일이요! 두 분 나오세요! 와! 근데 왜 떨어져 있지 진짜? 주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두 분 꼭 100년 하루 하시라고 네, 저희 박혜일 배우님께서 또 사랑의 전부사죠 직접 분명님 쌀을 전달을 드리면서 저희 고향에 사인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평양을 위해 사진을 다 같이 한번 찍을게요.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박혜일. 아, 좋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영화 보는 시간을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감독님의 구호로 인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부 나는 출전하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 출전하라고 영화 흥미진진하게 발라가십시오. 자, 정부!